또 다른 문화올림픽을 만날 수 있는 이곳.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선 예술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 포스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예술 포스터 공모전이 진행돼 총 205점의 작품 중에서 8점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8작품 예술 포스터들을 통해서 그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과 그리고 평창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희망 그리고 상상 등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기 위해 작업 과정 또한 특별했다는데요. 김예슬 작가의 극기 산소화는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과 드로잉을 일치한 일종의 퍼포먼스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번 포스터 제작에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은 어떤 운동의 에너지와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변화무쌍한 자연 그리고 설산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김주성 작가의 작품 평창, 강릉, 정선 그리고 겨울은 한글과 산수화가 어우러지는 작품인데요. 평창 올림픽 개최지를 기념하기 위해 각 지명을 조합하고 글자 속에 강원도를 상징하는 풍경을 배치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평창회를 다녀왔거든요. 세 군데를 다 둘러봤는데 대부분 세 군데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세 군데에서 열린다는 것을 잘 알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술 포스터 모집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의 상징성과 한국의 미를 담은 한 장의 예술 포스터가 만들어지기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가 참여했습니다.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마련되면서 관객들의 호응도 높았는데요. 예술 포스터는 올림픽 대회 메시지를 예술 작품으로 전하기 위해 1912년 스톡홀름 하계 올림픽 때 처음 도입됐는데요. 매 대회마다 상징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작품이 선정돼 올림픽 정신을 알려왔습니다. 이 8점의 포스터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으로 기록될 텐데요. 이제 이 평창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따냈고 그리고 또 이 올림픽이 나중에 또 언제 또 하게 될지 잘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